자, 이제 4번을 풀어볼 건데요. 문제 3을 우리가 3번에서 그래프를 그릴 수도 있었는데 공간이 좀 부족해서 4로 넘어왔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답안을 쓸 때도 사실 4번에서 그래프를 그려줘야 돼요. 그래프를 그릴 때 우리가 이제 1, 2, 3, 4, 1, 2, 3번을 거쳐오면서 사실 미분도 해봤고 두번 미분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극대값이 x는 2에서 2분의 1이라는 것도 알고, 그 다음에 x가 2의 2분의 3승에서 변곡점을 이렇게 갖는다는 것도 알아요. 자, 우리가 근데 그래프를 그릴 때는 당연히 미분 당연히 해봐야 되고, 혹시 변곡점이 있으면 따져봐야 되는데, 이건 자세히 그릴 때 따져보는 거고요.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그릴 때더 중요한 것들은 사실은 이겁니다. 선생님이 이제, 이름이 이승만인데, YF가 절대로 저한테 정치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근데, 선생님은 지금 정치에 좀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와이프가 저한테 했던 말이, 정치는 절대 가까이 하지 말라 그랬는데, 저는 가까이 하고 싶어요. 자, 우리가 그래프의 개형을 그릴 때, 그래프의 개형을 그릴 때, 당연히 미분해가지고 극값을 따져보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기본적으로, 추가로, 이 정의역, 그 다음에, 치역도 따져봐야 되고, 사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지금, 문제 4번은 3의 결과를 이용하라고 했으니까, 이 fx의 그래프를 그릴 겁니다. 그런데, x가 0보다 클 때예요. 정의역이. 맞죠? 그 다음에, 치역은 아직은 크게 관심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절편이 뭔지는 좀 고민해봐야 됩니다. 절편. x에다 1 대입하면 y값이 0이죠. y가 0일 때 x값이 뭐야? 아, y가 0일 때 x값이 1이네요. 1,0을 지난다. 그렇죠? 그 다음에 뭐 x가 0일 수는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대가 뭐냐면 대칭성. 여기서 말하는 대칭성은 y축 대칭이냐, x축 대칭이냐, 원점 대칭이냐, 또 다른 어떤 특정한 대칭이냐, 이런 생각들을 해봐야 되는데,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좀 대칭성이 보이진 않습니다. 그렇죠? 자, 특히나 여러분들, 우리 논술 문제 나오는 것들 중에서 그래프를 그려야 될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당연히 미분해봐야 되는 건 당연히 중요한 거고, 이 가까이, 점, 근, 선을 항상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점, 근, 선.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점, 근, 선을 이미 문제 1번에서 구했습니다. 아니구나. 문제 2번에서 구했죠. 문제 2번에서. 자, 뭐냐. 문제 2의 결과에서 우리가 x가 무한대로 갈 때, x가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ln x, x분의 ln x가 어디로 간다고 구했어요? 문제 2번에서 0으로 가까워진다고 구했습니다. 샌드위치 정리에서. 맞죠? 자, 그러면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점근선이에요. 이게 fx 값, y 값인데, x가 무한대로 갈때 점점 y는 0으로 가까워진다. 자, 점근선이 뭐다? 점근선이 뭐다? x가 점점 커짐에 따라서 점근선이 뭐예요? 점근선이 y는 0, 즉 x축이다. x축이다. 알겠죠? 그 다음에 추가적인 점근선. 이제 x를 무한히 크게 하는 게 아니라 x를 무한히 작게 했을 때. 자, 추가적인 점근선. 어떻게 되죠? 자, x를 그냥 0이 아니라 여기 0보다 크니까 x를 플러스 0으로 가까워지게 했을 때. 지금 봅시다. x분의 ln x. 이 fx는 어디로 가는가? 여러분들 다알 겁니다. 보자마자. 분모는 플러스 0으로 가까워지고요. 분자는 우리가 ln x의 그래프를 대강 그려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x가 플러스 0일 때 어떻게 돼요? 무한히 작아져. 마이너스 무한대입니다. 마이너스 무한대죠. 분자가 마이너스 무한대야. 그러면 전체적으로 마이너스는 있는 거고, 플러스 0분의 무한대가 뭐예요? 얘가 무한대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까워지겠죠. 맞죠? 자,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까워진다 무슨 말이야? 점근선 중에 하나가 또 뭐란 얘기예요? y축이란 얘기예요. y축 점근선. 자, 그럼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래프를. 여기 있는 얘기는 조금 지워줄게요. 여기 지우고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 이렇게 그려질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려지냐? x가 0보다 큰 부분만 그릴 거죠. 큰 부분만 그리는데, 지우고 나니까, 자, 1,0 지난다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되죠? 1,0을 지난대요. 1,0을 지나고 그래프가 어떻게 됩니까? x는 2에서 극대값 2분의 1을 가져요. 맞죠? 여기는 좀 2분의 1이 이렇게 크진 않을 건데, 그래도 이렇게 좀 높게 잡아볼게요. 여기가 2라고 할게요. 자, 그런 다음에 얘가 극대값이고, 그 다음에
변곡점 x가 자 2의 2분의 3승 변곡점은 좀 이따 찍어볼게요. 곡률이 변하는 시점. 그 다음에 점점 x축으로 가까워집니다. x가 커짐에 따라서 시작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시작을 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그려줘야 돼? 요렇게 그려주겠죠. 요렇게. 자, 그래서 요렇게 그려지기 때문에 이거는 뭐 그냥 위로 블록이었다가 아래로 블록으로 바뀌는 시점을 우리가 2의 2분의 3승에다 그냥 찍어넣어 볼게요. 사실은 문제에서 그렇게 중요도가 떨어지는데 중요도가 높진 않은데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거 어디로 가까워지냐? y축으로 가까워지고 있고요. 점점 x축으로 가까워지고 있다. 자, 이런 모양이 돼요, 그래프가. 자, 이제 이 결과를 이용해서 문제 4번을 보면 자, 지금 주어진 문제 4에서 만족하는 식이 이건데 m에는 자연수입니다. n이 더 크고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x분의 ln x 그래프를 이용해서 지금 m과 n, 자, m이 2, 저식을 만족하는 m값이 2, 그 다음에 n값이 4뿐이 없음을 보이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는 자, 여기 지금 일단은 다 표기를 했으니까 이 부분 지워버릴게요. 지우고서 자, 이런 문제 어떻게 진행하느냐. 이런 문제 양변에다가 자, mn을 내리고 싶어요. 양변에다가 mn을 내리고 싶으면 ln을 취하면 되죠. ln. 그래서 ln을 취하면 n이 앞으로 나오고 이렇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m이 앞으로 나가겠죠. m이 앞으로 나가고 ln, n 이렇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양변을 이런 모양은 양변을 mn으로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맞죠? 이렇게 나눠보면 n 약분되고요. 여기는 m 약분돼. 결국에 무슨 얘기라는 거야? 여기는 무슨 얘기? 자, n분의 ln m 하고 n분의 ln n이 같다. 자, 얘는 뭘까? 다시 한번 해석해보면 얘는 우리가 지금 fx를 뭐로 설정했어요? 문제 3에서 x분의 ln x의 그래프를 지금 그려놨잖아요. 자, 그러면 얘는 f 몇이라고 볼 수 있는데 fn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맞죠? 맞잖아. 그죠? 여기는 f 뭐라고 볼 수 있는데 fm이라고 볼 수 있네요. 맞죠? 그러면 결국에 이 값 다 숫자입니다. 숫자예요. 자, 숫자 상수함수다. 우리가 y는 숫자 그럼 뭐야? 상수함수예요. 상수함수는 가로선 하나 그어볼게요. 얘가 뭐라고요? y는 숫자인데 엄밀히 말하면 y는 숫자인데 fn 또는 fm 이렇게 써볼게요. 숫자 맞죠? 자, 숫자 이렇게 그었더니 fn, fm이 결국에 뭐야? n분의 ln n, n분의 ln m인데 자, 그러면 저 숫자가 n분의 ln n이 나오게 하거나 n분의 ln m이 나오게 하는 x값은 뭐냐? 여기는 m, 그 다음에 여기가 n일 수밖에 없죠. 자, 여기 변곡점은 사실 이 문제에서는 좀 의미가 없어서 지울게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혼동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써볼게. 자, 여기가 m이고 여기가 n이라고 설정을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y좌표가 fm, 즉 n분의 ln m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경우 n을 대입했을 때 나오는 y값이 n분의 ln n이라고 볼 수 있죠. 자, 내가 왜 m을 앞에다 잡고 n을 뒤에다 잡았느냐? 지금 m이 n보다 작다고 했어.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4번을 풀 때는 이 그래프 정도를 그려줘야 됩니다. 맞죠? 이 그래프를 그려주고 나서 지금 m의 범위를 찾아보니까 m이 어디부터 어디 사이야? 1부터 2 사이에 있어야 돼. 오케이? 여기에서 자연수가 뭐밖에 없습니까? 자연수는 1과 2, 2.7 사이니까 자연수는 2뿐이죠. 2. 숫자 2. 그래서 자연수가 가능하려면 m은 2뿐이다. m은 2뿐이다. 자, 이렇게 써주면 m이 한 개로 결정이 되잖아요. m이 한 개로 결정되면 결국에 뭐야? n도 한 개로 결정이 되겠죠. 자, 그러면 그 n은 어떻게 구한다? n은 어떻게 구해요? 그냥 여기다가 우리가 2를 대입했어. 그죠? 2를 대입한 다음에 분모 문제에다 다시 또 몇을 곱할 수 있어? 자, 2분의 ln 2인데 분모 문제에다 한번 2를 이렇게 곱해볼게요. 2를 곱했어. 그럼 여기가 분모는 4죠. 분자의 요 2가 로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4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래서 요 부분하고 요 부분하고 같게 되는 숫자가 또 뭐가 있다? 자연수가 4가 있다. 그래서 n이 뭐야? n이 그래서 4다. 추가로 n은 자, 이 말을 써주고 추가로 n은 4다. 이 말을 써주면 돼요. 자, 4번을 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사실 그래프를 그리거나 여기 지금 주어진 요 식을 ln을 붙여서 바꿔나가는 이런 과정이 사실은 좀 더 중요하고 마지막 답은 m이 1부터 2 사이에 있는데
요 안에 있는 자연수는 2뿐이다. 오케이? 2뿐이다. 그러므로 m은 뭐다? 200개 안 되고 n은 4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주면 됩니다.